었었고 일단 뭐 2점 차의 리드가 있었기 때문에 뭐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스타일가 아웃이었었고 뭐그 이후에는 뭐 내야 그라운드 땅볼이든지 뭐 플레이해서 1점만 실점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승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래도 뭐 리드 당하지 않게 이닝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안쪽에서 클럽하우스 안쪽에서 경기 보고 있었고 거기 안에서 사람들 다 소리 질렀고 또 너무 극적인 투아웃 상황이었었고 또 지고 있는 리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끝내기 없는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게 굉장한 선수들한테 내일까지도 영향이 많이 갈수 있는 소중한 홈런이었던 것 같아요.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뭐 공의 힘이라든지 뭐 이런 나중에 뭐 거의 100개까지 던지는데도 초반에 비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선발 투수가 본인이 나가는 경기에 팀이 일단 이길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전반 뭐 어떻게 보면 전반기 얘기하지만 그 기간 동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상황까지 잘 만들어간 상황에서 또 마지막 타자도 그라운드 볼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때 보면은 뭐 아쉬운 마음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좀 다음 타자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8년째인데 그 이런 날 처음으로 입어서 던지는 거에 어떻게 보면 뜻깊은 날이고 또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